안녕 랑둥이들, 오랜만에 밤모로 돌아온 메이크업 영상이야. 오늘은 내가 요즘에 진짜 너무너무 데일리하게 잘 하고 다니고 있는 메이크업인데, 또 요즘에 글로우한 그런 메이크업도 많이 보여줬으니까, 또 내가 좋아하는, 나또 강경 매트파였기 때문에 그 매트한 메이크업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, 내가 너무 좋아하는 나의 찐템들도 가득가득 담아본 그런 영상이니까 오늘 메이크업도 너희가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어. 그리고 내가 제목을 좀 재밌게 지어봤는데 요즘에 약간 나 이렇게 제목 재밌게 짓는 거에 맞 틀려가지고 살짝 약간 좀 지나가는 밈이긴 하지만, 헤어지자고? 너 누군데? 약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준비해봤거든? 그래서 뭐랄까, 남자친구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미안, 너무 내가 너무 가몰입했지. 무튼 메이크업 한번 시작해볼게. 일단은 지금 내가 씻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발라준 상태라서 얼굴이 너무 건조해가지고, 제일 먼저 키노닉스의 캐비지 카밍 토너 패드 사용해줄게. 완전히 나의 페이버릿 토너 패드 중에 하나야. 진짜 이게 너무 시원하게 닦여가지고 한번 쓰면은 헤어나올 수 없어. 쫙쫙쫙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준 다음에, 그 다음 코스놀이 판테놀 베리어 토너 사용해줄게. 이것도 요즘에 내가 너무 많이 보여줘가지고 약간 머쓱할 정도인데, 진짜 내가 데일리로 너무 잘 쓰는 애라서 맨날 맨날 거의 쓰고 있는 것 같아. 보습감도 너무 좋고 속건조를 싹 잡아주는 느낌이 진짜 좋아.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베리어 라인의 그런 제품들이 진짜 많잖아. 근데 나는 그중에서 내가 써봤던 것들 중에서 가장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.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코스놀이 판테놀 베리어 에멀전 사용해줄 건데, 마찬가지로 이것도 너무 많이 부으셔가지고 얘도 진짜 뭔가 수분감 낭낭하게 채워주기도 너무 좋고, 발림성도 좋고 흡수력도 좋고, 요 위에 베이스 발라줘도 뭐 밀리거나 하지도 않아가지고 낮밤 상관없이 사용해주기 너무 좋은 것 같아. 이렇게 로션까지 다 발라준 다음에 이제 또 선케어 해줄 건데, 이렇게 좀 날씨가 건조해질 때 있잖아. 이럴 때 피부가 노화가 진짜 잘 된대. 내 인스타를 보는 영둥이들이라면 알겠지만 내가 최근에는 러닝도 시작을 했거든? 그렇다 보니까 자외선이 더 많이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. 근데 내가 최근에 사용해봤는데 이거 진짜 좋더라고. 바로 이 가이의 에어리피 선스틱인데, 나는 선스틱 제품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다 약간 뭔가 사용감이 좀 애매했거든? 끈적거리는 그런 느낌이랑 크림 제형보다는 난 손이 좀덜 가더라고. 그래가지고 아, 선스틱은 좀 괜찮은 제품이 없구나 했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. 일단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선스틱들이 바르고 나면 끈적끈적거리거나 막 이게 뭉쳐가지고 때처럼 밀려나온 애들도 되게 많단 말이야. 근데 이거는 사용을 해주면 너무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고, 이게 이름에 에어리라고 들어가 있잖아. 종기처럼 되게 가볍게 이렇게 촥 말리는 느낌에다가 마무리감은 뽀송뽀송하게 되니까 끈적임도 없고 베이스가 밀리지 않아서 진짜 좋더라고. 이렇게 스틱 형태로 생겼는데 프라이머처럼 좀 얇고 투명하게 발리는 느낌이라서 모공도 커버가 되는 느낌? 이게 진짜 이렇게 부드럽게 슥슥 발리는 데다가 자극도 없어. 그래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예민한 피부를 가진 영둥이들도 사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. 사실은 나도 이거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너무 조그만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선케어 기능을 제대로 해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? 근데 이게 SPF 50 플러스에다가 PA++++인 제품이야. 그리고 또 3종 프로프 효과가 있대.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야외 활동이나 스포츠 같은 거 좋아하는 영둥이들도 사용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. 나 이렇게 하면 지금 다 발라준 건데 보이지? 지금 끈적이는 게 하나도 없어. 진짜 왕뽀송하게 마무리가 되고, 그렇다고 속은 또 건조한 느낌이 전혀 없거든? 그래서 약간 속은 좀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유분기 없는 좀 뽀송뽀송한 피부 표현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선스틱이라가지고 난 진짜 완전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. 이제 선케어까지 해줬으니까 베이스 사용해줄 건데, 오랜만에 돌아온 내 사랑 디올 포에버 스킨글로우 파운데이션 0&O 사용해줄게. 파운데이션을 사실 막 두 통 비우는 게 진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, 내가 이건 한 통을 다 비우고 두 통을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다 쓰고 있었는데 얘도 거의 다 써가나봐. 그 정도로 내가 너무너무 사계절 내내 상관없이 잘 사용해주는 그런 파운데이션이거든? 진짜 얘는 돈값을 해. 이게 가격이 비쌀 거면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해야 되는데 진짜 딱 값어치를 하는 그런 파데라서, 나는 베이스에 좀 공들이고 싶다 하는 영둥이들은 이거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. 난 완전히 인생 파데거든? 요거를 이렇게 손등에 조금 덜어가지고 오늘은 요 브러쉬 사용해서 발라줄 건데, 이거는 피카소 FB24거든? 요걸로 이렇게 브러쉬에 좀 묻혀 가지고 전체적으로 베이스 깔아줄게. 퍼프 사용해가지고 넓게
해줄게. 확실히 뭔가 나는 좀 가을이 되니까 좀 반대가 돼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난 가을이 되니까 매트한 피부 표현이 끌려. 원래 보통 막 여름에 좀 매트한 피부 표현을 하고 싶지 않나? 근데 왠지 모르게 나는 가을에 뭔가 이렇게 뽀송한 여자가 되고 싶은 느낌? 남은 거로 목도 톤 가볍게만 맞춰줄게. 그 다음 이 더샘 커버 퍼펙트 시안 트리플 팟 컨실러. 제일 먼저 이 살몬 컬러 사용해가지고 다크서클에 좀 칠해줄게.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살구빛 컬러로 필요한 부분들에만 커버를 한번 해줄게. 이렇게 커버까지 다 해주고 나면은 이 어바웃돈 블러 파우더 팩트 1.5호 쿨페어 컬러 사용해서 좀 부분적으로만 유분기를 한번 제거를 해줄게. 눈가랑 얼굴 외곽 위주로만 칠해주고 그 다음 이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줄 건데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 15호 템 브라운은 기분이 좋거든요. 이 팔레트 사용해가지고 메이크업 해줄 건데 이거 팔레트 진짜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. 이 컬러 사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깔아줄게. 이게 컬러가 너무 딥하지 않아가지고 안 답답해 보이는 그런 음영 컬러라서 되게 예쁘더라고, 눈에 올리니까. 반대편도 똑같이 삭삭삭 칠해줄게. 이렇게 발색도 진짜 잘 되지? 한 번 더 가볍게 살짝 컬러감 쌓아주는 느낌으로 터치업 해주고 내가 보통 이렇게 섀도우 베이스 깔아줄 때 쓰는 이 브러쉬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데 쿠모 브러쉬거든? 난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해. 몇 개씩 쟁여놓고 쓰는 그런 브러쉬인데 베이스도 예쁘게 잘 펴발라지고 블렌딩도 잘 되는 느낌스라서 엄청 좋아해.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이 어두운 브라운 컬러 있거든? 쌍꺼풀 라인 쪽에만 음영을 한 번 더 깔아줄게. 이 컬러도 진짜 예뻐. 나는 이렇게 좀 많이 짙은 컬러의 음영 컬러를 쓰게 되면 눈이 엄청 답답해 보이는 그런 눈이거든? 근데 얘는 그런 컬러들이 아니라서 좀 이렇게 라이트하게 바를 수 있는 음영 섀도우 찾던 용두이들도 엄청 만족할 것 같아. 이 뒤쪽부터 시작해서 앞쪽으로 끌고 가면서 블렌딩을 시켜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컬러감을 퍼뜨려줄 수 있어. 그 다음 애교살은 아까 베이스로 사용해줬던 컬러랑 바로 여기 옆에 있는 이 컬러 있거든? 이거 두 가지 이렇게 믹스해서 전체적으로 좀 넓게 넓게 펴발라줄게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이 스튜디오 17에 이 브러쉬 사용해가지고 여기 쌍꺼풀 라인에 사용해줬던 이 컬러랑 여기 아래에 있는 이거 두 가지 믹스해서 여기 애교살에 그림자를 넣어줄게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위에 살짝 펄 들어가 있는 이 컬러 사용해서 여기 언더에 한 번 더 가볍게 칠해줄게. 약간의 핑크빛이 살짝 섞여있는 컬러라서 애교살에 발라주면 예쁘더라고. 투쿨포스쿨 프로타지 팔레트 3호 밀크스모어 컬러 사용해서 이걸로 언더 라인을 메꿔줄 건데 피카소 798호 브러쉬거든? 제일 어두운 이 브라운 컬러 있지? 이걸로 여기 중앙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더를 쫙 메꿔줄 거야. 트이지 않고 여기 삼각존까지 꼼꼼하게 메꿔줄게.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베이지빛 펄땡이들 두 가지 믹스해서 이 필리밀리 861호 브러쉬 사용해가지고 펄땡이를 좀 얹어줄 거야. 에스쁘아 더브로우 밸런스 펜슬 라이트 브라운 컬러 사용해줄게. 이렇게 좀 뭔가 눈 화장에 살짝 컬러감이 딥하게 들어갈 때는 브로우를 좀 밝게 빼주는 게 부드러워 보이는 느낌이라서 원래 내가 평소에는 라이트 토프 컬러를 좋아하는데 이 라이트 브라운 컬러를 써주니까 예쁘더라고. 뒤쪽부터 해서 눈썹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앞쪽까지 채워서 그려줄게.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이 샤프스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브라운 컬러 사용해줄 건데 이걸로 일단 점막부터 꼼꼼하게 메꿔줄게. 아! 그 전에 뷰러부터 해줄게. 요 CC에이더 뷰러 사용해서 속눈썹을 가볍게 찝찝해줄게. 다시 아이라인으로 점막 메꿔주고 다음 꼬리 빼줄 건데 루나 뮤티드 쉐이드 브러쉬 라이너 2호 라떼 브라운 컬러 사용해줄게. 길고 약간 올라가게 그려줄게. 그 다음 라인 스머지 해줄 건데 홀리카 홀리카 마이 페이브 피스 아이섀도우 투샷 아메리카노 컬러 사용해서 그려준 라인을 좀 풀어주면서 한 번 더 컬러감도 좀 입혀주고 지속력도 높여줄게. 그 다음 아까 사용했던 이 피카소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이 언더에 그려줬던 거를 살짝만 조금 더 진하게 입혀주고 앞쪽에도 살짝만 보일랑 말랑하게 조금 더 튀어 보이게 이 눈 라인 따라서 살짝씩만 콕콕콕 찍어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약간 번진 아이들은 면봉에 묻혀서 이렇게 좀 덜어내주고 아까 사용했던 베이스 퍼프로 여기 눈가를 주위에 한 번만 가볍게 정돈 좀 해줄게. 이걸로 뒤쪽부터 하나씩 붙여줄게.
이렇게 한쪽에 7개를 완전 빡빡하게 붙여준 다음에 미샤 노 리터치 보정 카라 요거 사용해서 고정을 시켜줄게요. 진짜 이걸로 고정을 해주면은 뭔가 엄청 깔끔해지는 느낌이랄까요? 언더는 뮤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에스프레소 컬러 사용해줄게요. 엄청 진하지도 그렇다고 엄청 밝지도 않은 딱 예쁜 브라운 컬러라서 브라운 느낌 주고 싶은데 좀 발색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스카라 찾을 때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. 이렇게 해준 다음에 쉐딩 해줄 건데 노베브 볼륨 디테일 쉐딩 팔레트 토프 그레이 컬러 사용해줄게. 내가 코 쉐딩할 때 쓰는 이 브러쉬도 진짜 많이 물어보는데 피카소 224호야. 여기 밝은 컬러 사용해서 윤곽을 잡아줄게. 살짝 오늘은 좀 시크하게 약간 뾰족한 느낌으로 그리고 눈썹부터 쓸어서 콧대도 톡톡하게 만들어주고 입술 밑이랑 인중 밑에도 한번 끊어줄게. 그다음 코가 살짝 길어 보이지 않게 여기 중앙에 한 번만 가볍게 좀 끊어주고 이 피카소 111호 브러쉬 사용해서 얼굴 윤곽을 전체적으로 잡아줄게. 이렇게 다 해준 다음에 이제 블러셔 발라줄 건데 아까 제일 처음에 섀도우 베이스로 사용해줬던 이 컬러 있잖아. 이걸로 눈 밑에 가깝게 칠해서 가로로 살짝 넓게 발라줄게. 이게 진짜 블러셔로 발라주니까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. 진짜 완전 대박 예뻐. 이렇게 색감 올려준 다음에 코끝에도 아주 살짝만 칠해주고 턱 쪽에도 살짝만 칠해줄게. 그 다음에 오프라 글로우 시그니처 팔레트의 스타 아일랜드 컬러 사용해서 이게 진짜 완전히 이런 웜웜한 이런 메이크업 해줄 때 진짜 기가 막히게 예쁘거든? 코에 살짝 이렇게. 예쁘지? 그다음 콧대에도 이렇게 올려주고 이 어머브 브러쉬 사용해서 눈 앞머리에도 칠해줄게. 안씨 이브 303 브러쉬 사용해서 턱이랑 그리고 이마도 살짝 칠해줄게. 이제 또립 사용해줄 건데 컬러그램 올인원 오버립 메이크 35 누디 피치 컬러로 형태 좀 잡아주고 갈 거야. 이걸로 입술 라인을 바탕하게 라인 잡아주고 반대편에 이런 음영 컬러가 있거든? 이 그려둔 라인을 한번더 덮어주면서 딥하게 만들어줄 거야. 내가 진짜 여러 가지 이런 그 오버립 해주는 이런 립 펜슬 좋아하는데 이 컬러그램이 진짜 잘 만들어. 내가 예전에 쿨핑크도 진짜 잘 썼었거든? 일단 발림성이 좋고 지속력도 좋고 투웨이 사용이 가능한 것도 완전히 꿀인 것 같아. 그 다음에 이것도 내가 출시되자마자 너무 궁금해서 사봤거든? 컬러그램의 누디 블러 틴트 85힙 초콜릿. 이거 내가 긴로즈 컬러인가? 그거랑 이거 두개 사봤는데 이거 진짜 보자마자 너무 내 스타일인 거야. 컬러가 완전 미친 거야. 너무 예쁜 거야. 그래가지고 샀는데 미쳤다 싶었어. 왜 미쳤냐? 일단 이게 가성비가 미쳤거든? 가격이 세일하면은 몇천 원대에 구매할 수 있어. 근데 내가 입술이 진짜 365일 내내 트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지금도 지금 다 터있거든? 이런 입술도 각질 부각이 심하 않게 예쁘게 만들어 주더라고. 진짜 내가 입술 상태가 지금 얘들아 완전 쉣이거든 쉣. 근데 너무 예뻐. 존예! 진짜 미쳤다니까 얘들아. 이거 진짜 꼭 사. 진짜 너무 예뻐. 이 초콜릿이란 워딩 때문에 쓰기 어려울 것 같잖아. 근데 진짜 딱 예쁜 브라운 느낌이 도는 그런 컬러거든. 진짜 분위기 작살나지. 이게 또 어디가 좋냐? 블러셔로 사용해도 기가 막히게 예쁘거든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손등에 살짝쿵 덜어가지고 이렇게 핑거퍼프에 묻혀서 이걸로 블러셔를 발라줄 거야. 조금 더 진하게 중앙 위주로 해서 색감을 더 얹어주는 거지. 너무 예쁘더라고 진짜. 이렇게 발라주면은 지속력도 더 오래가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블러셔로 사용을 해줘도 베이스가 밀리거나 하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너무 좋더라고. 아까 발라둔 이 코끝이랑 쪽에도 살짝만. 이렇게 하면 끝이야. 너무 예쁘지? 영둥이도 이렇게 하면 나는 메이크업 이제 다 끝내줬는데 진짜 내가 요즘에 너무너무 자주 하고 다니는 가을 느낌 낭낭산 약간 피넛버터 재질의 그런 메이크업이니까 우리 영둥이들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. 그럼 오늘도 내 영상 보러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조만간 나는 무편집본 메이크업 영상을 한번 준비해서 가져와 보도록 할게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만나자 우리 영둥이들. 안녕!